거공행진 중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촬영 현장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다. 복선 변호사 면접을 보기에 급하게 면접 장소에 도착한 이보영과 윤상현. 야 그냥 해야 돼. 왜 웃어 웃어. 아 좋았는데. 때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냥 해야 돼. 어 근데 여기 뭐 안 아프고. 아프면 진짜 아픈데. 어 이제 아프고 아픈데 그냥 하면 되는데. 못 참고 웃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이보영 윤상현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웃음을 뛰게. 한번더 하려고. 아, 나 웃겨. 이거 어떻게 보내셔. 저희는 항상 화목한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보면 보영 씨가 상당히 밝고 쾌활하시고, 네, 저도 그렇게는 안 봤는데 되게 지적이고 조용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으시고, 그리고 저도 촬영장에서는 또 좀 한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광경님이 또 계시고 다 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창 촬영 중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분위기 메이커 김광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한 번에 오케이 되는가 싶었는데. 왜 자꾸 웃어. 이거 좋았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한 촬영. 이번엔 오케이? 둘이 담배 갔다. 그게 너 이 자식을 내놓지 못해. 그게 좋다. 잠깐만. 아,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 나만 망가질 수 없다. 그걸로 내 자식을 그렇게 내놓지 못해. 거기다 썼어. 거기다 썼어. 아우! 생각보다 안 망가뜨렸어. 이거 깠어야 되는데. 내놔! 야! 야! 너 그냥 내놔 좋대! 야! 혼자 망가질 수 없다는 이보영. 이정숙의 이마를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인데? 찍어! 또 찍어도 망가지기는커녕 두 사람의 내추럴한 매력만 더 돋보인 채 촬영이 끝났는데 두 사람은 힘이 빠졌다. 봤어. 근데 없어. 아우 맥주. 이보영 제대로 맞았는데 웃음을 참지 못해 결국 NG를 내고야 마는 김혜숙과 이보영. 보는 게 서로 이번엔 고등학생이 된 이보영과 윤상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복이 잘 어울린다. 어쨌든 1, 2부 같은 걸로 두 번을 버텨서 여기 서주세요. 옷을 갈아입어서 기분이 좋아요. 여기 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내리고. 어색해하면서도 열심히 연습 중인데. 하이루. 난 이번에 전학온 장 예리라고 해. 난 이번에 전학온 장 예리라고 해. 아! 세월을 초월한 그녀의 깜찍 발랄 여고생 연기. 오빠 찍으신다고 지금? 예리라고 해. 이보영의 1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고등학생 연기. 어린 배우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데 그래도 민망함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번엔 고등학생 전문 배우 이정석과 함께 하는데. 이보영과 이정석의 2013년판 사랑과 영혼. 엄마 창문 열면 안 돼? 됐어, 움직이지 마. 덥지 않아? 더워. 더위에 지쳐있어 이보영을 위한 깜짝 댄스 타임. 이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누나들 종석 홀릭이다. 극악무도한 살인마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정웅인. 정웅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정 사정 없는 이종석의 주먹. 맞고 맞고 계속 맞는 정웅인. 그런데 정웅인의 눈빛이 더 무섭다. 왜 그랬어? 왜?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 왜? 왜?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 왜?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살려라! 살려라!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세게 잡고 반대로 정웅인과 이정석 두 사람 모두 숨을 몰아 쉴 만큼 한 장면 한 장면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법원에서는 쌍둥이 피고인 변론 장면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유독 긴 대사가 많은 이 법원. 검사님이 이 사건을 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죽었고 그 현장을 찍은 CCTV가 있습니다. 감독님 왜 여기까지 가세요? 자신있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경! 첫날 하고 있는 쪽은 저지르지도 않은 강도살인을 쪽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긴 대사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보영. 자신있게 자리에 앉는데 갈게요. 간호! 간호가 뭔가를 보여주실 겁니다. 봐봐, 이질을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나 이 두 피고인 모두 다른 한쪽의 칼을 갖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말은 다른 한쪽은 참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자, 회장님 내보는 것도 있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저 걸려요? 거의 집에서 고시 공부하듯이 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쓰지 않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집에서 뭐 거의 뭐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계속 대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막 그리고 변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습을 집에서 좀 많이 했던 게 촬영장에서 이제 그대로 보여줬던 거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윤상현. 촬영 직전까지도 연습을 쉬지 않는데. 자신이 아니라 잘못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이게 힘들어요. 수학을 몇십 년 힘들어서 아 그거는 정말 1년 정도가 돼야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화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을 하면서 수화하는 게 되게 이게 힘들대요.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를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 찍을 때 되게 좀 헤맸어요. 많이 헤맸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거의. 말과 이거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끝나고 나서 거의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좀 그때 촬영할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80이 넘는 부모를 모시고 계시죠? 그래도 오다가 들면 바로 화를 냅니다. 수화로 변론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많이 헤맸다는 윤상현. 하지만 한 번의 NG도 없이 한 번에 쭉 가는데 정말 대단하다. 마지막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윤상현이 다시 보이는 순간이다. 이번엔 불꽃 연기로 본인 사람의 숨을 죽이게 하는 김혜숙과 정웅인이 준비 중인데. 우리 여기 안상 안상. 아 예 알겠습니다. 먼저 꺼봐. 뜨거운 불 속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두 사람.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반복되는 촬영. 두 사람의 열연에 숨을 죽이고 있던 스태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너의 목소리에 들려서 마지막 촬영이에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그 기쁘면서도 또 저는 여기서 마지막 촬영이니까 또 서운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멋진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